나와요? 네. 어머님이 여기를 밀어 오셨어요. 미간을 아주 그냥 이쁘게 저보다 더 잘 미셨어요. 미간을 빼고 저는 제 거 라방 들으신 분은 세미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티즈를 턱을 밀어요. 근데 푸들도 작은 알머리를 할 땐 턱을 밀어요. 이까이거 뭐 밀면 되지 뭐 뭐 뭐. 이상하다? 그럼 기르면 되지 뭐 메탈 아닌데. 그리고 똑같아요 말티즈랑 들어가는 거. 여기야. 왜 이래? 왜 이러세요? 가끔씩 얼굴 커트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얼굴 커트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이게 목욕하고 그러니까 초벌 재벌까지 다 끝난 상태거든요. 얼굴만 목욕하고 나왔을 때 저희 진짜 미용할 때 상태인데 얼마나 걸리시는지 볼까요? 얼마 전에 제 거 세미나 보고 응용해서 푸들 하신 분이 있으세요. 저한테 메시지 주신 분이. 근데 진짜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푸들도 저는 푸들이나 뭐 이 견종이나 푸들이나 이 견종이나 이거 푸들이지. 푸들이나 말티나 똑같은데 머즈를 조금 더 이렇게 넙대대하게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말티즈는 가만 똑 따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얘네는 주둥이가 긴 애들이니까. 가위 정보 알려주세요. 가위는 저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가위가 다 그루잉 마스터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루잉 마스터 스머프. 스머프 6.5인치. 6.5인치만 30도예요. 그리고 요거는 마이패쌤이 많이 쓰죠. 6.25 커브 요술. 지금 저 푸들 말고 뽀메 뽐에 무료 세미나 하는 거 오늘 저녁 8시까지만 받고 8시 이후에 딱 메시지 오신 분들은 절대 안 받을 거예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빠르게 신청 혹시나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이제 이게 제가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제가 하는 거 아니고요. 안창호 원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쉽게 가르쳐 주신다면서 아주 그냥 쉽게 뭐 아이고 그까이거 뭐 쉽게 알려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까이거라 그랬어. 그까이 그까이거라 그랬어. 아이고 그 쉽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안 쉬우면 내가 그날 태클을 걸어야지. 21일 7시 유튜브에서 라방을 할 건데 라이브 방송 비공개예요. 근데 제 거 라이브 방송으로 할 거라서 이제 안창호 원장님 거 그리고 제 거 두 개 다 구독이 돼 있어야 되고 그 구독 신청해 주신 거를 저한테 보내 주셔야 됩니다. 신청 완료하셨대요. 열심히 봐주세요.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어제 그저께 보니까 그 유기견 도우는 걸로 해갖고 세미나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알았어요. 제가 인터넷을 잘
제 것만 딱 하고 말아버리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제가 마인드쌤하고도 얘기를 할까 했는데, 우리도 한번 할까? 그랬거든요. 시추쌤이나 제가 나중에 해드린다고 하는 거, 사실은 무료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조금 소정의 돈을 받고, 마인드쌤하고 같이 나를 잡아서, 이번 연도 안에, 괜찮겠죠? 네. 나는 직모하고, 나 원래 직모 견종 많이 하니까. 그리고 마이펫쌤은 하상모 하고. 내 마음대로 정했어, 지금. 오케이? 마이펫쌤 안 들어와 있니? 안 들어와 있니, 혹시? 안 들어와셨나? 아,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걸 들으셔야 되는데. 오케이가 돼야 되는데, 바로. 제가 이번에 세미나 하면서 진짜 메시지가 딱 말티즈 할 때 딱 이틀밖에 안 했는데도 홍보를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놓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에 이제 이거를 저도 유튜브를 처음 하다 보니 유튜브에서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제 나중에 한 번에 메시지를 드린다고 하다가 나중에 거만했지. 너무 많은데다가 이제 놓쳐서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이번에 뽀매를 급하게 계획을 한 거예요.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오늘 8시까지라던다 빨리 신청을 일단 해라, 구독 급하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해줘라 해갖고 꼭 들어보세요. 제가 또 미용 못하는 분들 섭외 안 하잖아요, 절대. 잠깐만, 가만 있어봐. 안 들어. 몸에 힘을 엄청 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희 지금 8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몽키컷 수강하는 거 아시죠? 그날 몽키컷 하고 문의가 많아서 몽키컷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예 비숑 기특으로 수강을 2회로 나눠서 하실 분들은 해드리기로 했어요. 이게 몽키컷이 기특에 몽키컷도 들어가 있고요. 몽키컷을 하시면 기특도 할 수 있고 몽키컷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캔디컷 캔디컷도 할 수 있고. 저는 요즘 왜 이렇게 몽키컷이 왜 이렇게 이쁘죠? 나 솔직히 우리 비숑도 다 따놓고 싶을 정도야. 왜? 근데 그러면은 머드이 너무 없어져서 수업이 안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데 그냥 한다고 했으면 벌써 땄어서 머드 없어졌어. 제가 머드 있는 거를 머드를 이렇게 이쁘게 살리는 걸 좋아해갖고 여신컷처럼. 맞아요. 이번에 원데이 놓치신 분들은 수강도 괜찮아요. 제가 원데이는 솔직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8월달은 쉴 거라서 8월달 계획하셨던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한 두 자리 정도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숑 기축도 그렇고 총 합쳐서 딱 10분만 하는 거라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주세요. 요렇게 턱을 밀어도 푸들 귀엽죠?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잘 나오. 잘 나오. 안 보여갖고. 이렇게 여기서 말티는 여기를 조금 더 깎아버리고. 푸들은 이렇게 넙대대해갖고 고점을 여기로 잡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굴려줘요. 저는 푸들은 말티하고 틀린 점은 그거 하나만 틀려요. 아, 한 가지 더 틀린 거. 머리 뒤에 미는 거. 뒤에 미는 거를 말티는 여기까지 밀거든요. 근데 푸들은 여기까지 밉니다. 그래서 연결해 줍니다. 아무리 짧은 얼굴이어도. 옆에가 이렇게 연결해서 깨끗하게 올라가 주실 수 있어야 돼요. 푸들 하실 때 연결 이쁘게 잘 됐죠? 네.
내가 봐도 잘 됐다. 야오, 다행이다, 야. 오, 라방에서 안 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마음적으로. 아, 웃겨. 말티푸는요? 말티푸는, 저는 말티푸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세미나를 좀 바꿔볼까 했었었는데, 말티푸는 보면은 말티랑 푸드라고 섞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말티 같은 모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약간의 푸들 같은 모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싹 보니까, 푸들 같은 모질을 갖고 있는 애들은 두상도 푸들 같아요. 희한하게.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얘네랑 똑같이 미셔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말티 같은 털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두상도 말티 같아요. 생각보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더 이쁘단 얘기죠, 결론은. 근데 그런 아이들은 여기까지 미셔도 돼요. 저는 약간 기준을 그렇게 삼아요. 얘는 말티 같은 털이다, 푸들 같은 털이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쪽에서도 똑같아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이쪽에서도 넘어갈 때 이뻐야 돼요. 한쪽만 이쁘시면 안 돼요. 저는 근데 이쪽을 따로 하진 않고 할 때 잡고 한 번에 여기서부터 굴리고 각도만 바꿔서 굴리고 굴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머리 옆에 이렇게 나와요. 쌤들도 할 수 있어요. 쉽습니다. 얼굴 지금 한 10분도 안 걸렸죠? 네. 네. 얼굴이 제일 어려워라고 생각하지 말고, 얼굴을 하실 때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면 한 번에 시간을 줄이면서 딸 수 있어? 얼굴을 만들 수 있어? 라는 거를 배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이 조금 틀려요. 귀여워. 너 귀엽대. 좋겠다. 여기 머즐은 조금 더 원래 살려야 되는데, 여기 부분을 어머님이 아주 그냥 대창에 밀어오셨어요, 여기를. 여기를 굉장히 대창에 밀어오셔서. 털이 없어. 굉장히 기분 나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없습니다. 아이고. 원래 여기가 조금 더 풍성하게 살면 조금 더 이쁘죠. 질문! 나 끝내야 돼. 너무 짧게 잡았나? 한 20분 끌어보라 그랬는데. 20분? 한 15분 뒤에 들어온다고. 20분은 끌으라 그랬는데. 질문 혹시 없으십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귀엽네. 귀 숱이 많은 애들. 네. 여기 숱. 응. 끝나면 숱. 폭탄 맞은 것처럼 되는데. 근데 그건 숱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린스 쓰세요. 아, 고데기 해주세요. 고데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도 한 마리인가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여기 털을 많이 내려도 막 이렇게 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얘 탓이지 우리 탓이 아니야. 우리가 정리를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얘 탓이지 강아지가 모량이 많은 거에 탓이지 화상 본 거를. 너무 쉬운 방법이 있네. 린스를 하시고 고데기를 하십시오. 고데기를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미용 끝나고 애들이 털을 흔들면 다시 털이 삐죽삐죽 나와요. 그거는 한 번에 커트를 제대로 못 치셔서 그래요. 그게 자 여기서부터 고점이 있잖아요. 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높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여기예요. 여기가 딱 여기만 보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요 선 다 똑같아야 되고요. 그 앞에 조금 짧은 거 요 선 다 똑같아야 되고 여기 다 똑같아야 되고 여기 다 똑같아야 되고 여기 다 똑같아야 돼요. 뒤에도 똑같아요. 여기 다 똑같아야 되고 여기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제대로 커트를 못 해준 거.
혹은 하나는 드라이를 제대로 못 하신 거. 드라이를 못 하면 이게 분명히 난 이쁘게 다 맞춰놨어. 근데 얘 한번 털면 안에 있었던 그 드라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다시 튀어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도 잘 해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드라이. 한 몇으로 미셨나요? 5번으로 밀었습니다. 5번으로 밀었어요. 얼굴을 만드실 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여기다가 이 검정색 도화지, 얘는 검정색이죠? 검정색 도화지 안에다가 나는 얼굴을 만들 거야. 내가 원하는 얼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각자들. 내가 지금 손으로 안 돼도 그 모양대로 그냥 그대로 올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커트를 쳐주시면 조금 더 이쁜 얼굴이 완성이 될 거예요. 턱은 저는 밀지만 푸들은 굳이 안 미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안 미셔도 돼요. 저는 제가 미는 것 뿐이에요. 제가 그걸 좋아해서. 턱이랑 똑같이 5번이었을까요? 맞아. 요거 아니지. 얘는 7번이요. 얜 7번입니다. 빵빵빵빵빵빵. 귀여워. 너 은근스 또 사진빨이 받는다. 다 밀어요? 똥털이 뭐야? 똥털이 뭐지? 똥털이 뭐예요? 똥털이 뭘까요? 아! 요거 요거! 혹시 요거? 침샘? 침샘 털? 저는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갖고 같이 밀어버려요. 이렇게 안 잘라요. 그리고 여기에 쏙 들어갈 수 있어서 잘라도 이렇게 자르고요. 같이 밀어요. 왠지 똥털 그거 맞는 것 같아. 그치? 말 안 들어? 턱 5 여기인가요? 네, 5번 여기입니다. 우리 도영쌤 소리 좀 들을 수 있게 이제 끝낼까? 오해하시겠다. 입 밑에 끝. 침샘털이 맞아요. 맞아요. 재밀리면 잡아 당겨서 커트 칠 때 같이 연결해서 커트 치고 잡아 당겨서 이쪽으로 잡아 당겨서 커트 칠 때 같이 다시 한번 연결해서 커트 치고 그러면 됩니다. 똥털이래. 근데 또 우리 찰떡같이 알아들었어. 또 아 또 몇 시에요? 4시입니다. 전 또 학원에 출근하러 가야 돼서 오늘은 이만 빠이빠이 해줘. 빨리 빠이빠이. 여기 보고 나 보지 말고 여기 봐. 여기 빠이빠이. 잠깐만 나와봐.